반갑습니다. 김정원 반딧불농원 TV 김정원입니다. 오늘 여기 해발 한 300고지 정도 되는 산속에 나와 있습니다. 이쪽이 야생 둥글레가 서식하는 서식지입니다. 바닥이 온통 약초가 지천에 늘려 있어서 발 딛기가 조심스러워지네요. 아, 여기 바로 여기 하나 보이네요. 요 두 굴레 보이고 옆에 자연산 치나물입니다. 자연산 치나물. 아, 요거 좀 더 크면 잎을 채취해서 삼겹살에 살초 한 점 보면 좋겠죠. 동물래, 자연산 동물래입니다. 여기도 치나물. 지천에 다 늘렸네요. 온통 여치나물 같습니다. 여기도 치나물. 여기도 치나물이 있네요. 치나물 있고. 자, 동그라도 보이기 시작하네요. 아, 이렇게 하시다. 자, 이 둥글레 2 내지 3년 정도 된 둥글레입니다. 이제 잎이 조금 대갈라서 마야죠. 잎이 피겠죠. 이거는 작년에 씨가 들였어. 얼른 신년초입니다. 보십시오. 동굴에 지천에 열렸습니다. 지천입니다. 동굴레가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뭐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만성 피로, 불면증 이거 드시면 좋습니다. 요즘 뭐 자세한 거는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 있으니까 그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연산 둥글레는 원래 채취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. 그래서 뿌리 상태라든가 색깔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캐고 다시 오래 식히겠습니다. 원래 이거는 뿌리를 쪼개서 심으면 또 삭이 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. 밑에 다른 나무 뿌리가 많이 섞여 있어서 캐기가 좀 힘드네요. 이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겨울철에는 뿌리가 쭉 뻗어 나갑니다. 쭉쭉 뻗어 나가서 봄 되면 이제 그 뿌리에서 각자 이제 사이 올라오죠.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
길이가 한번 보자. 긴 건 한 30cm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캐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죠. 여기서 다시 또 살이 납니다. 네,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. 좋은 약 키우만큼. 여기 옛날에 농사 지은 토지인데 지금 묵혀있다 보니까 이렇게 야생화 되어버렸네요. 다시 시야가 올라옵니다. 고맙습니다. 잎이 좀 많이 났네요. 지금 시들이 떨어져서 신년 초입니다. 옆에 또 보면 자연산 모이 또 훌라케가 또 보입니다. 보시죠. 여기 있습니다. 모이 몸에 좋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? 잎으로 먹고 또 꽃으로도 먹고 꼭 보여드릴게요. 꽃이 이렇습니다. 그래, 뿌리로도 먹고, 머이는 폐에 좋습니다, 폐. 전시, 폐질환 쪽에 아주 좋습니다. 조금 더 위에 올라가 볼까요? 쪽으로. 아, 저기 보니까 제비꽃이 보이네요. 일반 제비꽃이 아닌 산제비꽃입니다. 산제비꽃. 산제비꽃이 어떤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습니다. 산제비. 이것도 산제비꽃 풀라지네요. 이렇게. 참 예쁘시죠?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다 보니까 지천으로 산열초와 야생 식물들이 아주 보기 좋게 꽃도 피고 있습니다. 요즘은 산에서 약초 캔다거나 지팡이 이런 것도 할 수 없죠. 산림 관리원이나 산주인한테 걸리면 벌금 세게 맞습니다. 별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만 영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